안녕하십니까. 오늘 작가 교실 첫 번째 교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대표로 출석을 한 번만 부르려고 합니다. 예. 오병천. 예. 오늘 작가 교실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작가 교실은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으로 생중계 무편집 영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강단에 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서투를지라도 또 오병천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의 어떤 진솔한 마음을 이렇게 잘 받아주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혹시 책을 이렇게 써보시거나 또는 이렇게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 웅변하고 한 20년 하는 과정에서 웅변 원고론 작성을 해봤는데요. 예. 책은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 한 어떤 두려움, 요렇게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저도 멋진 훌륭한 책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저도 1년 전에 전혀 책을 이렇게 한 번도 써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제가 썼던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기사를 왜 기사로만 쓰느냐고 그것을 잘 묶으면 책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언을 저는 굉장히 값진 보석처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받고서 아 나도 책을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썼더니 작년 한 해 동안 18권이라는 책을 썼고 네이버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 수입으로 몇십만 원씩 매월 꼬박꼬박 용돈이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연들을 8개 강좌로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강좌는 대략 한 20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작가 교실은 작가 교실뿐만 아니라 한자 강좌가 또 20분 그리고 또 고려 웅변학원이기 때문에 웅변에 대해서 또 20분 이렇게 대략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책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썼던 책이 이 3일 만에 작가되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 또 많은 글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글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실제로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가 교실을 제가 열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얼굴과 얼굴을 또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제 목소리로 제가 썼던 이 안의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기로 사람들은 이게 책입니다. 책. 예, 책. 책, 책자라고 하죠. 회장님, 책 하니까 그게 혹시 한글이라고 생각하셨던 건 아닐까요? 예. 한문 예. 책이라는 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문입니다. 예. 이 책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실 묶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 대나무 중간을 이렇게 묶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이게 한 칸, 이게 두 칸. 이게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두 개를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대나무 두 개를 묶어놓은 이유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이게 한 장과 같은 겁니다. 한 장. 이게 한 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일, 월, 명, 석 이렇게 한자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눈목입니다. 이게 눈목. 눈입니다. 이거 눈알. 그래서 이쪽이 흰자예요. 이것을 세로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계셨을 때도 오래전에
그 세로로 신문이 나왔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겨레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네. 그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이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옛날에만 해도 그렇고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대나무로 이렇게 이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나무 묶음이라는 겁니다. 이 대나무와 대나무를 묶었을 때 그게 바로 이 책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이 한편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책을 한 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책 한 권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책의 의미는 이 대나무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서로 연결된 거죠.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사람이라는 것도 이 사람 속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연결이 되면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책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대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대나무가 뭐냐면 바로 이 책에 보시면 3일만에 작가되기도 이 제가 보시면 챕터라고 있습니다. 챕터.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보통 책을 보면은 그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이 3일만에 작가되기는 이 첫 번째는 전자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집에서 뒹굴면서 책 쓰기. 그 다음에 공책과 사진기 들고 여행하기. 또는 책과 책 표지 만들기. 이렇게 각 이 챕터별로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회장님께서 이렇게 집을 건축하실 때 보통 집 하면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지만 실제로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설계를 할 때 방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과 방과 거실과 부엌이 결합을 했을 때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결합을 했을 때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 책은 곧 뭐가 같냐면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너무 막연한 거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회장님께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물론 재건축 재개발은 1000단지, 2000단지 큰 단지를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아파트를요. 그러면 그 재건축 단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개 동의 아파트를 만약에 건설을 하신다 했을 때 20개 동을 갖다가 만약에 무작정 건설한다 해갖고 집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공원을 건축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도로를 건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한 각각 큰 구역들이 나눠진 것이 합쳐졌을 때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조금만 생각을 전환을 하시면 책을 쓰는 게 의외로 쉬워요. 이 책이라는 그 개념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치 설계가들은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회장님, 이 설계, 우리는 처음에 집을 짓는다 하면은, 야, 그 돌을 건축하고, 그 어떻게 해서 포크레인을 심고, 기둥을 올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설계가들은 그것을 굉장히 정밀하게, 그 설계 회장님 거기 아파트는 하셨어요? 네. 그 설계, 회장님 설계를 한번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아니, 설계를 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전문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단, 예. 조금 전에 강사님께 설명하신 대로, 방과 거실, 또 방도 예. 두 개, 세 개가 되고, 예. 부엌이 있고, 예. 하는 그런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아파트를 본다고 했을 때, 이 거실이 몇 평인지, 예를 들어서 24평이라고 해도 거실은 10평, 또 큰 방, 작은 방, 부엌, 화장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처럼 책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이 개념이 제가 책, 책자를 설명했던 이유가 이 책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보따리처럼 하나의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뭔가 같냐면 사람의 얼굴 그러지만 얼굴은 눈, 코, 입, 볼, 귀, 이마, 머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 각 구역들이 이렇게 정확한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얼굴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얼굴을 그린다 했을 때 동그랗게만 그리면 그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그렇게 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바로 챕터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게 하나의 순서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그 책을 읽을 때 앞에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1장, 그 다음에 소제목 따따따따, 2장 넘어 따따따.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 읽는 독자들을 위한 배려도 되지만 작가한테는 그게 바로 책의 설계예요. 그래서 책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렇게 책을 집처럼 먼저 설계를 하는 법을 배우시면 그걸 또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책의 개념을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의외로 이 책이라는 것은 그 회장님 이렇게 주변에 삶 속에 자서전 속에 여러 군데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에 대한 이 책에 책을 쓰기가 이렇게 왜 어려웠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쓰는 게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이유가 이 종이책 때문입니다. 사실 글을 쓰는 작가들도 어렵지만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혹시 출판을 해보시려고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 출판은 그런 것 생각도 못했죠. 보통 그 출판을 하려고 하면은 이 출판 종이책 출판 비용이 이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 정도 들 수밖에 없는 게 종이값과 그 다음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비용, 또 디자인, 또 책 표지비용, 그 다음에 인쇄비용, 그 다음에 그 유통사에 또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출판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오병철 회장님이 만약에 살아왔던 자서전을 쓰신다고 하셨을 때 이 출판사가 만약에 그게 팔려야지 돈이 되는데 그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알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출판사가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그 출판사가 그런 위험을 부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출판시장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게. 또 작가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작가들이 또 감당을 많이 했거든요.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이 작가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보통 이 3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 작가가 부담을 하면 출판사가 이 자가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출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이렇게 뭔가 그 부담을 해주면 디자인 비용을 해가지고. 근데 이 300만 원이라는 돈도 실제로 작가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작은 비용인가요? 아, 네. 돈이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 작다고도 예. 생각하고 크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예. 결코 300만 원이라는 돈은 그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종이책이 만약에 한 100권만, 100개 종류만 있다고 하면 해볼만 하거든요. 희소성의 가치니까. 근데 하루에도 100권이 넘는 신간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는 책들이 10,000권은 넘어요. 100만 권이 넘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막 계속 책을 쏟아내요. 그러한 책들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아, 스톱 받으라. 그다 해요. 아, 회장님, 어디. 아니, 그대로 했네. 스톱 받으라. 예. 예, 잠시. 아니, 그대로 해요. 아니, 그대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잠깐 그 교육생 한 분께서 지금 잠깐 또 너무 추워가지고, 예, 스토브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자가비용 때문에 이게 출판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전자책입니다. 전자책 시장이 열렸습니다. 예. 그냥. 예예.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저 전자책 시장이라는 것은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이 책의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교보문고나 또는 연풍 또는 지금 이 예스24 또는 리디북스 이러한 유통사들에서 이 전자책 시장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 시장이라는 것은 이 핸드폰을 켜가지고 예, 핸드폰으로 예, 많이 추우십니까? 핸드폰을 켜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혹시 전자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전자책 못 봤어요. 네. 근데 지금 전자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 책을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 종이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출판 비용도 없고 그 다음에 출판사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이 출판 비용, 인쇄 비용 이런 게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도 받고 있고 이 굉장히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보통 종이책 이 부분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큰 폭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는 이 교과서가 이 전자책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책을 통해서 만약에 출판을 하게 된다면 출판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이 미디어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만약에 종이책으로 출판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18권을 출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대략 5천만 원이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만약에 한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면 5천만 원의 돈은 제가 뭔가 이 감가상각비를 해가지고 벌어왔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위험에 부담을 하지 않고서도 제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서도 저는 이 전자책을 통해서 18권의 책을 냈고 18권의 책을 냈다는 게 지금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18권의 책을 냈다는 것은 이 작가들 세계에서는 이 적지 않게 낸 그 인물로 이렇게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전자책 시장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바로 이 전자책 시장에 대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만약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 책이 되고 또 이 네이버에 등록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펜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를 하고 오늘 강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릅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입에서 말이 나가서 지금 귀로 지금 듣고 지금 회장님께서 손으로 쓰고 계신 게 바로 글입니다. 말과 글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마치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제가 말을 한 게 물론 지금 녹화가 되고 있지만 녹화를 하지 않았다 했을 때 이 말이라는 것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냥 공중에 떠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말을 녹화를 해서 잡아놓을 수는 있지만 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나다 라는 걸 제가 회장님 나는 나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말만 했으면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만 하지 저쪽으로 가버리면 이 말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제가 이걸 나는 나다라고 써놨으면 이것은 내가 저리 가도 살아있거든요. 이게 글이라는 거예요. 글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역사적인 거고 공간적인 거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자를 만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글. 그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한자를 가장 처음에 발견을 했던 민족이 만들었던 민족이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쪽의 오랑캐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 조상이라는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동이족이 중국이라는 나라 땅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가 동이족입니다. 동쪽에 큰 활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다 그러는 겁니다. 동이죠. 큰 대자의 활 궁자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것을 사람들은 이 큰 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게요. 그 당시에 큰 활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이 동쪽이니까 한반도를 말합니다. 핵무기 보유 국가는 미국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핵무기 못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적대 국가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막 지금 막 이 겁에 질리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통일 한국이었다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를 보유한다 그러면 가장 반발할 나라는 일본일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 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처럼 이 경제의 어떤 선진국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이족이. 이게 뭐, 활 잘 쏘는 오랑캐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 동이족이 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학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이족이 만든 글자로 옛날에 이 한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개자라고 썼습니다. 개자. 개자. 이. 그래서 옛날 이 은나라 터에 가보면 그날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글을 한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은나라 당시 그들의 국어를 표시를 하기를 이 글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자라고 합니다. 이걸. 이게 이 계약할 개자거든요. 근데 이 개자를 이렇게 뭐라고 읽었냐면 이것을 읽을 때 은나라에서는 글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글. 우리가 지금 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한자를 만든 민족이 그 나라 언어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일치성 때문에 그